네, 지난 집중호우로 광주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산구 신덕마을은 여전히 수해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CNB 광주방송도 일손을 보탰습니다. 김우영 기자입니다. 집집마다 내놓은 각종 폐기물이 골목길에 가득합니다. 이곳은 광주 광산구 신덕마을. 71세대 12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는 지난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전체 침수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적극적인 손길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특히 여기는 그 노인 인구가 많이 사시고 계셔서. 주민들은 근처 모텔로 피신했지만 피해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소식을 접한 CNB 광주방송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임직원 3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11일 마을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CNB 광주방송은 일단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또이 수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집에서 꺼낸 가재 도구를 트럭에 옮기고 골목길 곳곳을 정리하며 빗속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지역민들 많이 수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작업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수재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보람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날 신덕마을에서 수거된 폐기물은 약 50톤. 자원봉사단체와 지자체 공직자, CNB 광주방송이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CNB 광주방송은 각종 현장에서 지역민과 함께할 방침입니다.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